자, 2라운드. 2라운드는 진짜를 찾아라. 예! 자, 말 그대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잘 해주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문제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른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를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붐입니다. 라붐! 오, 라붐! 둘, 셋, 반해버렸어,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라붐을 잘 보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라붐이 신곡과 함께 문제 주시겠습니다. 네, 16인의 퀴즈 군단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뮤직 큐. 아, 좋다. 오, 신곡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곡이. 야, 어머. 아이, 좋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바뀔 건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장막을 올려주세요. 그래, 뭔 소리야? 아, 틀리. 자, 지금 여기에서 뭐야?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장막을 내려주세요. 야, 뭐야? 사람이 다 바뀌었네. 잠깐만. 아, 저는 저기 있는 황재성 씨 와이프. 네. 저 네 번째 나가라! 잠깐만요! 몰라? 저 네 번째 나가라! 잠깐만요! 자! 네 번째 분은 라붐이 아니고 차붐 아닌가? 차붐? 야! 아니! 웃기다! 전 진짜 모르겠는데요! 여보! 여보! 젠씨야? 예쁘다! 저 네 번째 나가라! 작가야, 나가라! 예쁘다! 네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걸그룹 라붐인데요.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아, 형수! 자, 바뀐 멤버의 멤버가 있는데요. 멤버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 아니야? 자, 몇 명이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황세성 씨 지금 되게 곤란해하시는데. 너무. 자, 제휴 씨의 춤을 따로 배우신 거야? 아, 형수님 나왔어. 아니, 진짜 제작진 미쳤어요? 아니, 우리 조상 묘까지 파겠어, 이 사람들. 자, 정답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줬어요. 수빈 씨. 네? 수빈 씨 몇 명이라고 적으셨나요? 저 세 명이요. 네. 제가 이거 설명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예요. 나간 멤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뀐 멤버. 그러니까 바뀐 사람만 찾으면 돼요. 네. 아닌데? 무슨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세 명이라니까요. 그치, 바뀐 건 세 명이지. 맞아요, 바뀐 거. 우측이랑 모자 쓴 사람. 멤버들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멤버. 이해 못하셨죠? 너무 깊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바뀐 멤버가 그럼 네 명이야. 다 바뀌었죠. 모자는 쓴 거지, 그냥. 그러네. 잘못됐네. 이거 지금 그치. 사람이 바뀐 거지요? 바뀐 멤버잖아요. 멤버야, 멤버. 모자 쓴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닌 거지, 아닌 거지. 그럼 바뀐 모습으로 가야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아, 똑똑해. 자, 그러면은 몇 분의 멤버가 바뀌었는지 정답하면 보여주시죠. 정답은 한 명! 페이크일 줄 알았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페이크였다. 정답자 보여주세요. 한 명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들 맞춰주셨는데 아니 우리 재성 씨는 네 0명이라고 했어요. 와, 저는 저기 진짜 바뀐 줄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야, 제작진이 문제 퀄리티가 제대로입니다. 과연 어떤 멤버가 바뀌었는지 자 문제를 내주신 라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분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바뀌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아유,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 우리 초원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해버렸어. 라붐의 소은입니다. 네. 아, 지금 라붐의 또 객원 멤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원래 어떤 분이시죠? 아, 원래는 전 황재성 씨 와이프고요. 네. 아기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형수님 이것 때문에 머리 염색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조금 신경 쓰여 가지고 예.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자꾸 샵을 갔구나. 자, 초은 씨. 네? 우리 남편분이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 못 맞췄어요. 네. 아, 너무 몰랐대요.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네. 안타깝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 전혀 몰랐어요. 집에 가서 예, 또 다시 한번 우리 라붐의 공연 한번 또 보여주시고요. 죄송해요, 힘들어, 힘들어. GTA처럼 걸어다녀. 나무에 박어. 안 멈춰요. 사람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멈춰요. 방향 키 좀 바꿔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방향 키 좀 바꿔주세요. 방향 키 좀 바꿔주세요. 방향 키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움직여. 저 사람한테 가. 온다. 따라. 넘어져, 스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정 좀 똑바로 하세요. 조정을 똑바로 하세요. 도와주세요. 일어나. 놀아주니까 재밌어 이렇게. 놀아주니까 재밌어? 좋냐? 좋냐?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미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 형이 미안해. 누구야? 저 옆에 누구야? 재성이 형. 뭐야? 뭐예요? 이거 촬영이에요? 또 뭐야? 베스트 입고 왔어. 아니 나도 뭐. 예. 네, 아우야. 반갑습니다. 미키다. 오! 뭐야? 진짜야? 리얼이야. 진짜 리얼. 아 지금 진짜 리얼 상황인 거야? 뭐야? 뭐예요? 이거 촬영이에요? 또 뭐야? 베스트 입고 왔어. 아니 나도 뭐. 예, 안녕하세요. 아우야, 반갑습니다. 미키 광. 가슴 차부로 때려, 세대. 잠깐만, 예. 미키. 잠깐만. 예. 왜 때리는 거지? 어? 택시 잡어. 택시! 택시, 상암동 가요? 나랑 안 가는데. 뭐 하는 거야, 형? 옷 뺏어 입어, 이게. 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나 여기 데이트 하고 있었지. 아, 좋아. 잠깐만. 형, 이거 줘봐. 잠깐만. 네, 형 빌려줘. 네, 빌려줘. 네. 아, 미키 옷 잘 입었다고. 그리고 고라니 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서 사족보행. 바로 택시 잡자. 자, 바로 택시 잡으세요. 택시! 상암동 가요? 난 안 가는데. 근데 너 뭐하러 왔어, 여기? 아, 데이트하러 왔다니까. 커플 여자친구 어디 있어? 잠깐만, 커피 사러 간 거 같은데 여자친구 어디 있지? 진짜야? 뭐 진짜 있어? 리얼이야, 진짜 리얼. 아 지금 진짜 리얼 상황인 거야? 커플룩이니까 저. 아니 왜냐면 이거 여자친구가 사준 거거든. 네가 여자친구가 어디 있어? 아 진짜 있어. 어디 갔지? 못 찾나? 어? 자기야! 왔어, 일로. 야. 누구야? 아 이렇게 못 찾아. 자기야. 사랑해. 뭐가 있었어? 뭐야? 아, 영순이! 뭐야? 정민아!
사랑해 보고 싶었어. 야, 사랑해 보고 싶었어. 아니야 참아 참아 아니야 참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아 내 여자친구가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너 진짜? 아 동생이랑 찍으러 간다며. 말리지 마. 지금 뭐 이쁘시다 해. 어,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형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누구야? 동민이 형 찍으러 간다며. 아 독립했잖아 지금 영화 뭘 찍으러 그래. 왔잖아. 아 영화 찍으러 왔잖아. 이 사람 오빠 옷까지 뺏어 입었네. 그러니까 춥지. 아 역시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자 일단 옷 주세요. 사줬잖아 이거. 맞춰줬잖아. 예의 있게 주세요. 예의 있게. 내가 카드가 하나 있는데 아 돈 내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잘 어울리니까 좋다. 아 진짜 구두랑 옷까지 커플룩으로. 내가 다음에 또 하나 딱 맞춰줄게. 아 진짜로? 바라보면서 택시 잡으세요. 택시! 그래. 택시 상한 거 봐요. 난 안 가는데. 집에는 아 형 집에는 갈 거야? 집에? 어. 이제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머 저 사람 못는 나한테. 어머 저 사람 말해. 강수야. 나도 처음 봤는데 소개 좀 해줘. 나도 처음 봤는데 소개 좀 해줘라.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줘. 아, 나 만난 지 꽤 됐지? 그치, 꽤 됐지. 내가 한 22살 때부터 만난다. 네. 아, 근데 잘 어울린다, 야. 아, 진짜로.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너네 결혼해서 애 나면 이름 져줄게. 이름 지어줄게. 뭐라고요? 니키수연. 니키수연. 어, 잘 어울린다. 니키수연. 어, 잘 어울린다. 괜찮다. 도포 느낌도 나면서. 되게 좋네요, 감사해요. 어, 괜찮다. 장롱하시는 분인가? 독립영화 찍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영화요? 무슨 영화요? 독립영화. 아는 후배꺼 도와준다고 아니, 미용사 아니. 역할이라고. 지금 저랑 부기영화 찍고 있어, 부기영화. 부기영화. 아, 너무 재밌어. 부기연애는 노래 불러. 부기연애는. 부기연애는. 자기도 춤 잘 추잖아. 부기연애는. 그치, 이거보단 낫지. 그치, 한번 쳐봐. 부기연애는. 부기연애는. 나 어디 있어? 부기연애는. 나 어디 있어? 부기연애는. 맞구나, 진짜. 재성이 형, 이번엔 진지하게 갈게. 자, 좋은 형수 앞에 밥무릎 꿇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해봐.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요즘 집 많이 비우고. 갑자기? 갑자기? 당신이 집안에서 수연이 보느라고 엄청 힘들고 그래도 나한테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고맙고 나 너무 궁금한 고맙고, 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 왜 자꾸 통장에 돈이 비어? 왜 자꾸 통장에 돈이 비어? 필요한 거 좀 사느라고요. 좀 예. 잘 입을게. 카드 좀 긁고 무슨 예쁜 옷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할까? 하고 점집으로 가세요. 어 점괘. 어 점괘 있네. 옆에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아니야 우리 데이트 하러 가야 돼. 아니야 잠깐만이면 돼. 앉아봐. 알았어. 앉아봐. 어, 사주도 보시는. 아이고 아이고 아, 춥겠다. 춥겠다 자기야. 춥겠다 자, 자기야. 일단 위에 옷 벗어서. 벗어서 여성분한테 배려하세요. 자, 옷 주면서 여성분한테 옷 주면서 귓속말로 살짝 사랑해. 어머. 어머. 저 사람 나한테 지금 뭐 작업하는 것 같아. 저기 뭐 아니야? 그게 빠지셨어. 그게. 자, 이제 점 볼게요. 자, 이제 점 봐줄게요.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가?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가? 아, 저희 둘이 궁합은 어떨 것 같아요? 애기 동자 빙의해. 오? 신이 들어왔다 그래 몸속에. 제 몸속에 신이 들어왔어요. 오? 애기 신이에요. 이제부터 알아서 해. 5분 동안. 뭐야 그래?
해놓고 온 내일이고. 저게 제일 어렵거든. 와, 어렵다. 5분 동안. 지금 앞에 계신 여성분 뭐 팔이나 다리에 형만 아는 점 위치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슬쩍 언급해 보세요. 신내림 받은 것처럼. 왼쪽 등에 점이 있네? 왼쪽 등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맞아! 자기 왼쪽 등에 어떻게 알아? 점 있더라! 맞아! 자기 왼쪽 등에 점 있더라! 그러면 안 돼! 아, 점 보는 사람이야, 뭐! 아니, 어떻게 알아, 너는? 아니, 둘만의 추억, 비밀 하나 또 말해주세요. 괌 여행 가서 무서운 물고기를 만났네? 무서운 물고기를 만나서 물고기한테 X라고 했지? 아니야, 저도 그런 적 없는데. 어? 나 나쁜 여자 좋아하는데. 더 잘 됐다. 진짜.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요. 진짜.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요. 더 잘 됐다. 저게 무슨 내일이야. 괌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한테 욕을 했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눈 뒤집어 까고 신내림 받는 것처럼 만사맞춤 저 후루뚜루뚜. 오. 흰자, 흰자. 오. 후루뚜루뚜. 후루뚜루뚜 따라라. 후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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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후루뚜루뚜 후루뚜루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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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키스만이 돌바닥이야, 돌바닥. 키스만이 절 살릴 수 있어요.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키스만이 절 살릴 수 있어요. 아, 입 돌아가기 전에 빨리 해주세요. 입 돌아가기 전에 빨리 해주세요. 자, 빨리 하라고 나보고. 빨리 하자. 자, 빨리 하라고 나보고. 빨리 하자. 광수 간다, 광수 간다. 어. 어. 안녕. 야. 자, 형 택시 잡아, 택시. 택시! 택시! 사람도 가요? 난 안 가는데. 들어와, 재정이 형.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한 시간 넘게. 진짜 고생했다. 너 추워, 그 해 떨어져서 더 추워지셨을 텐데. 아, 재정이 형. 야, 재정아,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 야, 왜 또 불렀어? 야, 나 무슨 부를지 제시였는지. 아, 진짜 그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